지금 여주군 중앙공원을 왔는데 지금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 지금 살짝 넘쳐서 그래서 네 이제 여주군 중앙을 입구입니다. 네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팔찌를 매야 돼요. 팔찌 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표본 진짜 많습니다. 여기 표본실인데요. 저기는 완전변태랑 불완전변태라는 게 있거든요. 완전변태는 번데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나비처럼 그게 완전변태거든요. 근데 불완전변태 거는 번데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허물을 벗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방앗개비랑 메뚜기랑 사마귀가 가장 흔하는 거거든요. 등거울망으로 저기 나라에 사는데 그게 외래종입니다. 여기가 진짜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 아프리카 같은 데 사는데요. 잘못 올리면 손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장다리 장수꾼대 하는 종류가 있는데 다리 앞에 다리가 진짜 깁니다. 불완전병태는 메뚜기 종류가 불완전병태거든요. 허물을 벗습니다. 메뚜기 종류는 대벌레가 진짜 길거든요. 대벌레가 가장 얼마나 긴지 한 64cm 정도 돼요. 매미목 장자리목 이러는데 매미는 아까 설명해줬던 것처럼 불완전병태입니다. 장수전자리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큰 겁니다. 근데 그 애벌레일 때는 진짜 작아요. 네, 이제 여기 사마귀가 있는데 제가 키우는 사마귀가 죽었지만 그 사마귀 왕사마귀인데 여기 없습니다. 하늘소 종류입니다. 턱이 진짜 커가지고 물리면 피 철친답니다. 장수 하늘소가 진짜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기 사슴벌레 종류인데요. 사슴벌레 종류는 진짜 많습니다. 턱이 다양한데요. 톱 사슴벌레 원래 작고 부리아나스 멋댕이 사슴벌레는 그 날개가 황토색이라고 해야 할까? 황토색이랑 노란색이 물감이 섞으면 나는 색입니다. 한라왕 널쩍 사슴벌레는 턱 힘이 진짜 셉니다. 널쩍 사슴벌레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살짝씩 다릅니다, 턱이. 기라파 톱 사슴벌레는 가장 큰 사슴벌레예요. 코끼리 장수꾼대의 종류가 코끼리를 닮았거든요. 근데 진짜 큽니다. 이 넵튠 왕장수꾼대이랑은 그게 헤르큘레스 장수꾼대보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릅니다. 키론 장수꾼대 같은 거는 이게 그 원래는 코카소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케이론이나 키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헤르큘레스는 제일 소형 같은 거는 제 손바닥 만한데요. 이런 원종아종 같은 건 거의 제 손바닥 만한 큽니다. 원래 진짜 큰 건 한 이 정도 만한데 그게 다음 과로 넘어왔습니다. 한 넓적 사슴벌레랑 헤르큘레스 장수꾼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글날이어가지고 이거 색칠하긴 하는데 한번 색칠해볼게요. 네 이제 다 색칠했습니다. 여기 무당이라고 써져있는데 네 이제 타이오그래프 한글 퍼즐 할 거군요. 여기가 무 여기 거꾸로 했다. 당 다 완성했어요. 책에 뭐가 있을지 한번 가볼게요. 팁 여기 람프리아 색사슴벌레가 있습니다. 이게 무엘로리 색사슴벌레가 색깔이 알록달록한데 이것도 여기 코카소스 장수꾼대 약간 키론 장수꾼대 이라고 먼저 많이 알려져 있다고 했죠. 왕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제가 키운 거 이게 턱이 두 갈래로 포크처럼 네 이제 정글 같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여기 많을 거 오각불 장수꾼대의 소형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게 수컷인데 뿔이 살짝 안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모양입니다. 밀리아트급인데 저 발톱 좀 봐봐요. 그게 저기 진짜 아이고 손에 실수로 올려놨다 이거 그냥 일부러 떼면 바로 살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톱사슴벌레가 한 마리 있고요. 여기 그 아까 봤던 메뚜기랑 그냥 장수꾼대 저 위에는 앞장다리 장수인데 여기는 아주 큰 장. 네 이제 이 불개미를 만났는데요. 이거 아주 강력한 개미살 100도가 넘을 수가 있어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리아 블랙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나틸라 종입니다. 그게 성장이 느리고요. 겁이 많아서 진짜 사람을 물지 않는데 물려보기 쉽진 않습니다. 장수공을 했는데 이게 소리가 진짜 큰 거는 선풍기 소리 납니다. 그게 근데 집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겹으로 쌓여있거든요. 5층 크면 한 6층까지 됩니다. 근데 나무에 이렇게 붙어져서 살거든요. 그 등거울망울이 외래종인데 침이 진짜 세거든요. 근데 장수말벌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그냥 한 방 컷 납니다. 찾았다.
1형인가 1형인가 1형은 아닌데. 근데 이게 이 여기 머리부는 예민하지 가슴부를 잡아야 됩니다. 잡을 때는 가슴부를 잡는 게 가장 좋거든요. 에이 따가워. 다리 힘이 진짜 세가지고 지금 까졌어요. 에이, 왕사슴벌레가 뒤집어져 있어. 아, 사슴벌레 종류는 뒤집어지면 막 잘 못 일어나는데 소형개체는 이렇게 한 3cm 정도 작습니다. 되게 귀엽다. 이제 저기도 사슴벌레가 있네. 톱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아,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먼저 만들어볼게요. 얘 수컷은 뿔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여기 톱사슴벌레 한 마리 있고 소형개체. 이거 톱사슴벌레 쪽은 왕사슴벌레가 좀 더 작습니다. 근데 턱힘이 진짜 세가지고 왕사슴벌레가 그리워서 물리면 피납니다. 넓적사슴벌레 가장 순한 사슴벌레일 수도 있는데 쭉 왕사슴벌레보다 더 큽니다. 넓적사슴벌레 혀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예, 참 넓적사슴벌레는 다른 점이 이게 참 넓적사슴벌레 위에 붙어있고 그리고 이 턱이 살짝 달라요. 근데 이게 미러미입니다. 이게 조금 큰데 저희 개체 이렇게 작거든요. 아, 1cm여가지고 사마귀가 안 먹어가 죽었습니다. 사마귀가 아쉽게도. 그냥 크면 갈색거절이가 되는데 갈색거절이는 나와봐. 저희 거절이가 한 마리가 거절이 됐거든요. 이렇게 빠르고 미러미은 살짝 움직이 느린데 미러미을 따라하고 삽니다. 뭐야, 메뚜기야? 풀무시라고 한국에서 가장 큰 메뚜기래요. 진짜 무슨? 네, 이게 아까 손에 올라갔던 풀무치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메뚜기입니다. 네, 이제 여기 헤라클레스 양수풍뎅인데 이제 여기는 기라파 톱사슴벌레입니다. 람블리다스 톱사슴벌레인데 여기 숨어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뿅. 그리고 여긴 팔라완 넓적사슴벌레고 진짜 큽니다. 스티커가 있는 쪽이 스티페입니다. 스티페가 잘 찔렀습니다. 지른 상태에서 이제 불꽃불 와! 1대0! 중심관을 지나고 파출요관을 왔습니다. 여기 이제 도마뱀을 만지는 건데 여기 뱀 화석입니다. 이게 다. 얘는 새 화석인가? 여기 도마뱀이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샌드피쉬 스킨큐 쌈 쌈 이렇게 빨리 모래로 들어가는데 잡을 땐 이렇게 잡아요. 많이 물어요. 이게 밀레피드라는 건데 한국말로는 많이 노래기로 알려주는데 이게 다리가 진짜 많은 디지류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 효모 만들기를 할 겁니다. 알콜 부분에 알콜 많이 묻혀보세요. 네. 알콜이 부족하면 여기 여기서 체험을 마치고 그럼 이제 나왔습니다. 여주곤충마을. 여주곤충마을 안녕. 다음에 또 올게. 매주 경기는 주말마다 11시, 1시, 4시 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